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전국적으로 비 소식과 더불어서 여기 그 동강 지역에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동강 내에 있는 우리가 그 신동 내에서도 그 법정 일대에 있는 돌밭에서 아침 일찍 여러분들에게 지금 동영상을 지금 올려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주변의 그 산들이 지금 운무에 가득 이렇게 지금 쌓여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정말 그 한 폭의 산수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다만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제가 뭐 조금 실험을 좀 해왔는데 그 전달하는 데는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돈을 한번 올려드리는데요. 자, 이 정도면 선명하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도 특히 이제 화질에 제가 대단히 지금 예민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우산을 제가 받쳐 들고 또 이 촬영 장비 그리고 탐석봉 이렇게 들고 이제 하니까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좀 있네요. 좀 양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생생한 돌밭의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뭐 우리 수석인들이 좋아하죠. 네. 왜냐하면 이 문양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자, 보시면은 문양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또 약점도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물을 치면 죽는 문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돌들에 대한 그 염려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많이 그런 돌들을 겪어보신 분들은 그걸 감안해서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해서 보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여튼 주어진 여건 속에서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원래 문양석밭 그렇습니다. 수석인들은 참 이런 날 좋아하는 건데, 그죠? 제가 좀 요건 이제 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잘 보세요. 월석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죠? 네.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저런 돌들이 사실 죽거든요. 네, 죽습니다. 문양이. 그래서 물을 안 치고 마른 문양이 좋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안목을 넓혀서 이렇게 이제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보니까 뭐 칠보석, 자황석 이런 돌들이 여기도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요. 네.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보기가 좀 힘든 저희들 그 이 지역에서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돌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다른 석지를 그 돌도 저희들이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바위 틈에 끼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물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제가 가서 씻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물가에 왔어요. 잘 왔습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게요,
색질도 괜찮고. 이게 지금 노을석이거든요. 보세요. 노을석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든지 좋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 화면을 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보이지가 않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노을석이에요. 모함이랑, 그냥 무난한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이 그림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 보세요. 이런 글도 있네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어떤 분이 와서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좀 해놓으셨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돌도 이렇게. 마치 이제 눈처럼. 이쪽에서. 그쵸? 예. 아주 그 오석질이 그냥 까매가지고, 정말, 보기가 참 좋습니다. 저 산의 음모와 같은, 지금 보이는 저 산에, 지금, 음모 같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그죠? 색감으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여기 노을숲들이 그리고, 이렇게 석질도 좋습니다. 네. 그림만 좀 받쳐준다면, 제가 기꺼이, 모시고 가서, 우리 서구님들에게 선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건 뭘까요? 이것도 지금, 노을석이잖아요. 요 부분만, 예를 들어서, 요 부분만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부분이 있고, 이쪽에 이제 파가 있고, 그러네요. 네. 이게 볼이 참 깨지고, 이런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네. 노을석입니다. 네. 노을석. 이 배는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법 볼만하지 않나요? 네. 사이즈는 한 30 이상 나올 것 같네요. 조금 그림의 완성도가 조금 뭐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자, 또 이렇게 갑니다. 네. 오석은 오석대로 더욱더 영롱한 빛을 띠는, 그리고 덜어놓은 문양들이 자신의 본연의 색채를 뽐내듯이 드러내는, 비오는 새벽녘, 여기는 동강, 신동, 그 중에서 법정리 마을 돌밭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 보이시죠? 네. 자,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참 아름다워요. 이들은, 월석으로, 그죠? 월석으로 해서, 떴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 연기가 피어오르고 좋습니다.
얼추 돌밭을 좀 둘러봤는데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월석으로 높을 수 있겠고. 네. 비가 와가지고 어떨까 싶었는데 비교적 돌들은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기 새인가요? 산 위에 새가 날아가나요? 그래도 뭐 새도 한 마리 있고 막 그러네. 여기도 있어요. 이거 좋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가만히 음미하면서 이렇게 감상을 해보면 정말 그런데 감상미를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 돌밭 끝에서 이제 차량 입구까지 이제 거의 오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경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어떤 서구님 같은데 이제 오셨어요. 아마 탐석을 하러 오신 것 같은데 저보다 늦게 오셨지만 아주 좋은 돌 만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자 운물을 함께 보시고 지금도 소리를 요란히 내면서 도도히 흐르는 이 동강의 강물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마감을 짓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